와 있고요. 오래간만에 찍는 브이로그라 좀 어색하긴 하지만 마지막 뭔가 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인가? 한국에서 28일날 출발을 해서 지금 여기 온지 일주일 됐고 이제 제가 한번 시즌 중에 수술도 했기 때문에 검사도 받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골프도 치고 그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하고 내일부터 저도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에 봉지됐다고 아마 떴을 텐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할 말이 없네. 날씨 좋다. 뭐 여기 제주도 아니에요? 제주도 느낌 나는데? 뭐야 저거? 제주도 푸른밤? 나도 그 노래 생각 제주도 푸른밤 떠나요. 많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형들도 보고 싶고 동생들도 보고 싶고 형들도 보고 싶고. 아 이거 운동하는 모습을 찍어도 되나? 팬들은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팬들은 나 운동하는 것도 궁금한데 미국의 생활? 생활이랑 약간 계약하러 가는 날 운동하러 가기 전에 밥을 먹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So delicious. 이 설명이 어떻게 어떤 비율로 하는지. 아 이거 스타벅스요? 네. 이거 아메리카노요? 저 진한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란데 사이즈에 물을 추가해서 벤티로 만들어 먹습니다. 맞죠? 네. 벤티 사이즈 커피인데 그란드 사이즈 용처럼 해달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 이만큼은 물? 물인가요? 얼음. 얼음이죠. 그래서 녹음입니다. 네. 미국 스타벅스는 안 써요. 한국은 쓴대. 맞아. 나 맨날 샷 하나씩 빼먹어서 빼먹는 거야. 한국은. 이거 지금 약간 또 저희 피디님한테 요청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약간 제가 먹을 테니까 약간 미국의 아침 식사에 어울리는 BGM 좀 깔아주세요. 아 그렇게 깔아주세요? 먹기만 하면 되지. 피디님 정우 배우처럼 찍어주세요. 이러면 그렇게 해줘. 포샵 해줘. 남자는 포샵 같은 거 아니야. 9시에 나가죠. 죽으러 가기 3분 전. 아 근데 진짜 그 바이크는 어설트 바이크. 어설트 바이크. 이미 내 머릿속에는 그 어설트 바이크가 지배하지 않아. 지배하지 않아. 없어요 지금. 운동하러 왔습니다. 찍어주세요. 날씨가 야 우와 컨디션 어때? 뭐 컨디션 좋아요. 웰컴. 너 찍어 좀 보여줘야 돼. 오라스 스포츠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이거 하나 볼게요. 이거 네. Yeah, there you go. 선글라스가 지금 이거 성문이 형이 이거 시즌 때 썼던 선글라스거든요. 송성문 기분 느끼면서 오늘 한번 살아야겠네요. 저는 오늘 휴식일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된 훈련 일정을 마치고 이제 주말이 왔습니다. 부모님과 골프를 치는 날입니다. 아빠죠? 네.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뭐야 3.3. 안녕 어머니 줘. 어제랑 똑같네요. 안녕 해줘. 어 됐어. 야, 이거 찍어서 어디로 옮기는 거야? 이거 유튜브. 유튜브 누구? 키우. 아 이렇게 해주래? 내가 하면 안 돼. 한국은 날씨가 많이 춥죠? 여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멋있다 여기.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봄? 나 이제 티샷을 했으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죠? 아. 공 찾기.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티샷 차면 이제 공이 어디 갔나 하고 이제 공 찾기. 예. 옆볼에 날라온 공에 티샷 부는 과연? 진짜? 아 여기 있네. 저기. 와. 딱 그냥 여기서 내려서 딱 치면 되는. 안녕. 아 카메라 켰다고? 왜 네가 켜? 아 이렇게. 내가 찍어 이거 브이로그야. 아 내가 찍어. 제가요 흔히 제가 아니, 사실 골프를 못 찍었어요. 왜냐면 일본을 매니저님 일본을 찍었는데요. 2번 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제가 이거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받았어요 지금. 아 제가 좀 찍으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카메라 찾았으니까 너무 다행스럽게. 그래서 그런지 오늘 공이 원래 제 스코어보다 조금 잘 안 나왔어요. 원래 저는 한 80개 때 치는데 오늘 99개 쳤어요. 이게 다 고프로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으면은 평상시보다 20개를 더 많이 쳤겠습니까. 오! 아! 다다다다한 하루였습니다. 네. 저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와. 괜찮아? 이거 지금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이야. 어차피 이거 나갈 때는 나 팀 정해주고 다 끝난 상태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축하해. 와 씨 미쳤다. 계약 끝났습니다. 와 정말 신기록 세웠어. 믿기지가 않는데? 아 너무 가까워. 축하해. 이거 팬들한테 인사해야지. 아 정식으로 인사 또 드리겠지만은 우리 히어로즈 팬분들 팬분들하고야 같이 함께 즐겁게 야구를 7년간 했었는데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또 성원 덕분에 팬분들의 관심 덕분에 제가 지금 막 좋은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나갈 때쯤이면은 다 언론에도 알려지고 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네. 팀 얘기해도 되나? 어차피 나갈 테니까. 네 이제 키움 히어로즈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제가 이적을 하게 됐는데 아 지금 진짜 전화를 받은 지 1분도 안 되자마자 형이 반응 찍겠다고 고프로 꺼내가지고 네 했는데 아 지금 아직도 지금 믿기지가 않네요. 네. 아 뭐지 이게? 이제 구단에 전화해야 되니까 끊어. 네 지금 이제 구단에 전화를 제가 해야 돼가지고 네 잠시 네 또 반응 찍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단 우리 프런트 직원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 코치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동료 선수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감사해야 될 분이 많은데 일단은 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제가 고프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트 날려줘. 감사합니다. 오전이세요? 어 그럼 이제 언제 사인하고 이제 그런 거 하겠네? 멋있게. 네네. 오 축하해. 아이고 가슴 떨리네. 아버님 축하드려요. 엄마 샴페인 사러 가는데. 아버님 샴페인 사러 가는데 축구 조색 있어. 축하드려요. 아이고 다 쌌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네, 저는 오늘 급하게 샌프란시스코로 넘어오라는 얘기를 듣고
네. 내일 메디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각 몇 시죠? 4시 50분. 네, 4시 50분인데 7시 11분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들었던 이 생활했던 이 에어비앤비와 작별을 구하고 네.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네. 좋아요. 샌프란 도착했네. 샌프란 좀 더 시원한데? 날씨 엄청 좋대 지금. 지금 15도래. 샌프란시스코 구단에서 비행기를 해줘서 오늘 도착을 해서 호텔 가서 푹 쉬고 내일 아침부터 메디컬 테스트가 있습니다. 좀 아픈 데는 없고 그렇긴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하면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 근데 아무 일 없길 기도하고 또 좋은 꿈 꾸고 잘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샌프란시스코 도착했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럼요. 네. 아이고 구단에서 차량도 해주고 네, 호텔도 해주고 비행기도 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호텔로 이동해보겠습니다. 호텔 가서 또 찍어줄게요. 미끄러워. Yeah. Welcome to San Francisco, Mr. Lee. Thank you. Let's go. Let's go, San Francisco. 라이더 해주시는 기사님께서 넥스트 블록에 홍보령이 될 오라클 파크가 나온다고 카메라를 켜라고 하시네요. 네. 켜야죠. 어쩌겠습니까. 오. 이거 카메라에 안 담긴다. 대박. 저기 야구장인데 여러분. That's your home field, brother. 와우. Awesome.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 네. 뭐 여기 간단한 스낵이 준비되어 있는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밑에 그 알맹이 있는 오렌지 주스네요. 제 방의 특징은 바로 파크뷰입니다. 오라클 파크뷰. 근데 안 보이네 밤이라.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여기가 낮에 찍어야겠다 한번 내일. 야구장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고 제가 이번에 우리 팀 훈련할 때 그 디벡스 구장 견학 갔을 때 말고 이렇게 메이저리그 구장 보는 게 처음이라 저도 좀 신기하네요. 네, 저기 트리도 보이고요. 네, 정말 뭐라 해야 되지? 거의 동양 미래 대학교에서 고척돔 정도의 거리? 이 정도면? 네. 내일 아침부터 바쁘게 메디컬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씻고 자보겠습니다. 안녕. 데드 요 데드. Who's that? Casey. Watch. 정우 리. 형은 제이문. 여기 오라클 파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메디컬 테스트 해야 됩니다. 들어왔는데. 와 여기 야구장 보고 싶다. 클럽하우스. 정말 길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가 끝나고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결과는 1시간 정도 있다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때 또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단한테 메디컬 통과 유무에 대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오케이. 저희 운명은 과연 뚜둠 뚜둠 빰빰빰 형이 웃고 있죠? 빰빰빰빰 yeah. Hi, I'm Jong-Woo Lee. Nice to meet you. Hey, this is Dave, trainer. Just want to let you know we're all done. Everything's completed. And yeah, you're a giant, so we're pretty excited about it. Okay. You're giants from now on. Whoa! Thank you, Dave. Hey,
이거 실시간입니다. 진짜 진짜 실시간입니다. 오케이. 축하한다. 키즈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움. 아, 아니지. 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이적하게 된 이정호입니다. 제 이름 앞에 키움 히어로즈를 붙이게 되지 못했지만 좋은 일로 붙이게 되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팬분들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금 드는 생각은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뿌듯한 일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오피셜 후에 메이저리그 공의 첫 사인입니다. 키움 쓰면 되나요? 안 되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입단식 갑니다. 한 시간 있다가. 한 시간 있다가 입단식 있습니다. 아 형 찍으니까 좀 어색하다. 와 이거 뭐라고 나머지는 한국말로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질문들 같은 건 떨리네 갑자기 좀. 잘 어울려요? 주황색? 작년 시상식에서 제가 똑같은 브랜드의 버건디 색깔을 입고 시상식 갔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브랜드의 주황색을 입고 가게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혹시 정장은 입어도 입어도 적응이 안 되죠? 유니폼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 나 유잼이었는데 이번 편 약간 노잼 편으로 가고 있다. 드립도 안 치고 혼자 막 찡긴 거여서. 야구장 바로 앞에 있는 호텔에서 지금 묵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걸어서 저희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티켓 써져 있는 데가 있고 여기 옆에 문이 있죠? 네, 저 문을 통해 야구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Let's go, Giants! Thank you. 감사합니다. Handsome? 네, 여러분. 일단식 끝나고 이제 호텔로 들어갑니다. 아, 이제 정말. 네, 기분이 이상합니다. 네, 항상 키움 히어로즈 이종훈입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팀명도 바뀌었고 유니폼 색깔도 바뀌어서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유니폼 보여드립니다. 돌아왔다. 제이슬리 또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디 왔냐면요 예. 사람이 정말 많죠? 공항 갔죠? 이거 스트리로 정말 크죠?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커리 선수 보고 잡았죠? 오오 부끄러워. 이거 할 줄 몰랐는데 갑자 서프라이즈였어요. 야, 혹시 몰라서 카메라 켜놨는데 진짜 할 줄 몰랐는데.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정호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왔습니다. 짐이 많아졌죠? 또 많이 뭔가를 챙겨줘가지고
가방 보시죠. 외국인 선수들이 항상 한국 들어올 때 자기가 원래 있었던 팀에 저 가방을 항상 들고 들어왔는데 왜 저 가방을 들고 들어왔는지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일단 수납 공간이 되게 넓고 엄청 편해요. 저도 잘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확히 3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지 일이 빨리빨리 잘 진행돼서 너무 기분 좋고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가게 돼서 더 기분 좋고 그래도 그런 계약 과정에 있어서 그런 장면들을 좀 남기고 싶었는데 잘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키움 히어로즈 이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